안녕하세요. 21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책의 41페이지에 나오는 연주를 할 텐데요. 여기 보면은 좀 이게 작은 글씨로 되게 막 나오죠. 이란 악보 연주할 때는 악보 하나하나 세세히 보는 것보다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보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19강, 19번째 강의에서 그거 말씀드렸죠. 이제 악보 보는 방법. 그러니까 대충 보시면 돼요. 대충 보면은 그냥 흘러가는 그 윤곽이 대충 보면 보여요. 그래서 뭐 이렇게 초견이 좋은 사람들은요, 이거를 대충 본대요. 그냥 대충 큰 틀만. 어차피 자 보세요, 완벽주의를 버리면 모든 게다 편해져요. 저도 어릴 때는 되게 완벽주의 막 결벽증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인생이 피곤해요. 아, 막 맨날 걱정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하는데, 이게 마음이 편해지면은 살도 찌고. 이게 인생이 편해지는데, 악보도 대충 뭐, 이게 어차피 처음 보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거 처음 봐서 완벽하게 할수 있어요? 없으면은 편하게 보는 거지.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면 편해지면은 이거를 그냥 보는 거야, 대충. 이거 보고 대충 친 거예요, 지금. 리듬이 다안 되는데, 아니, 이렇게라도 해갖고 대충 쳐가지고 끊기지 않고 뭐래도 연결해 나가는 게 좋은 거죠. 이 재즈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대중음악이라고 저 꼭대기 하면 재즈가 있다 그러잖아. 그래서 뭐 실용음악과 시험 볼 때도 재즈로 보면. 보세요, 이게 재즈라. 리듬이 하나 안 맞아. 이거는 어떻게 해서 할수 있냐면은, 내가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거를 그 언제부터 만들어? 지금부터 대충 모아서 만든 거지. 이거 한 박자 치면요. 지금 이게 약간의 재즈 리듬 이게 들어가죠. 대충 박자를 맞추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모르는 노래도 있잖아요. 집에 가보면 다들 이런 식의 악보는 왕창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겠는데 뭐 책 사보니까 막 있으면은 한번 쳐보세요. 그냥 이렇게. 이거는 클래식 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보통 클래식에는 막 화음도 많이 되고 막 뭐가 있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음악에서 주인공은 이런 멜로디. 멜로디가 주인공인데, 멜로디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멜로디가 안 튀어나오는 거는 멜로디가 뭔지 모르니까. 그리고 멜로디 노래를 불러야 돼. 이거 할 때도 노래를 부르셔야 돼요. 뭐 처음 보니까 음악이 어떤지 몰라서 모른다 그러면은 조금 하다 보면은 되고, 이것도 악보를 그림으로 보면은 대충 흥얼거리는 거야. 바바라라라라. 몰라도 이거를 간격을 보고 대충 흥거리면 사람이 이거 치는 거에 목소리가 따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얘를 안 쳐도 악보를 보고도 대충 흥얼거리는데 금이 맞더라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초견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박자 리듬 연습에 되게 도움이 돼요. 이거 왼손은 계속 기준박을 치죠. 오른손은 계속 리듬이 달라지죠.
둘 다 막 달라지는 게 리듬에 도움이 안 돼. 근데 한쪽은 기준박을 유지를 하면서 한쪽은 계속 바뀌는 거, 이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